2013년 6월 19일 윈터하우스 광주스쿨 4기 학생들은 미국 마하나임 어학연수 및 동부투어를 떠나기 위해 만발의 준비를 끝내고 인천공항에 모였다. 처음으로 한국을 떠나 새로운 세계의 도전 앞에 우리들은 긴장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미국 가니까 너무 설레고 너무 신나요. 이제 미국 가는데 떨리기도 한데 미국 가서 빨리 영어도 배우고 싶고 관광도 하고 싶어요. 이제 영어를 많이 미국 가서 배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후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해 많은 외국인들을 만나게 된 우리는 앞으로의 생활에 더욱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는 뉴욕 마하나임으로 향했다. 마하나임에 도착하자마자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선생님들과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날 우리는 헌팅턴 시내로 향했다.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길을 묻고 찾는 미션을 수행하며 우리는 영어를 공부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실감했고 도서관에 들러서도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고 영어로 된 책을 더듬더듬 읽어나갔다. 마하나임의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었다. 영어를 듣고 말하는 것이 익숙하진 않았지만 다양한 활동들로 이루어진 수업 방식은 우리들이 영어의 마음을 열기에 충분했다. 또한 우리를 온 몸과 마음으로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우리들은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을 넘어 영어를 말하고 있는 우리들이 신기하기만 했다. 또 미션 수행과 함께 맨하탄 시내 관광, 뮤지컬 관람, 양로원 봉사 활동 등 교실에서의 수업에서 벗어나 우리들은 세계 중심 뉴욕에서 우리와 다른 문화를 온몸으로 부딪히고 느끼며 경험했다. 하루에 한 번씩 가지는 마인드 교육 시간에는 성경을 통해 마음의 세계에 대해 배웠다. 박영국 목사님께서는 부담스러운 일들을 만났을 때 포기해버리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 엄히 꾸짖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망치 말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셨다. 마하나임에서 7주간의 수업을 마치고 마지막 일정으로 링컨 학생들은 동부투어를 떠났다.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올랜도, 애틀란타를 돌면서 각 도시의 주요 대학 박물관 관광지를 방문하며 더 넓은 세계 속에 자신의 꿈을 펼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링컨 메모리얼에서는 노예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던 링컨을 생각하며 우리들도 작은 링컨이 되어 누군가에게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을 소망하기도 했다. 마하나의 모학년과 동부투어를 통해 우리들은 글로벌 리더로서 자라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학생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링컨 학생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신 교회와 목사님, 사모님, 선생님, 형제, 자매님들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삶으로 보답하고 싶다. 처음에는 마하나임 와서 어떻게 두 달 지낼까 생각했는데 자 이 마하나임에서 두 달 동안 지내면서 이모들이랑 삼촌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떠날 때가 됐는데 이제 마하나임을 떠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복귀한 우리. 앞으로 우리에겐 검정고시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미국에서 우리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는다.